20살 어린 최성민입니다. 자, 오늘도 한 팀 한 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메이카에서 온 레게 형제! 방송 나온다고 명품을 입었어요. 어, 이거 프라다 아닙니까? 뭐라고요? 아, 구라다라고요? 오예! 오예! 이쪽도 구라다예요? 바로 저러 하라. 뭐라고요? 바로 스루 하라. 아, 당신은 불하다라고? 오예! 오예! 아니 근데 이게 왜 불하다예요? 바로 저러 하라. 아, 끈이 있다고? 오예! 야마! 야마! 자, 다음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3일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한 부부죠. 자, 이진호, 장도연 부부! 야마! 어, 두 분이 정말 사랑하는 것 같죠? 예, 네. 세상아, 잘 들어.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잘 들어. 내가 도현을 진짜 사랑해, 알았어? 당신은 장도연, 나는 이진호,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갈라놓아도 우리는 만날 겁니다. 네. 아니 이걸 왜 따라 부르죠 같이?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팀을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0년대 최고의 아이돌이죠. 우리 양세돌 씨가 나와주기로 했는데요. 자, 잠시, 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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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텐션, 어텐션 플리즈. 지금 도리도리 양세돌의 오빠가 도착하실 예정이거든요. 근데 정말 영광스럽게도 오늘 오빠가 오빠 얼굴이 담긴 쿠션에 사인을 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실게요. 저 사람으로 어떤 할게요. 분이요? 어떤 분? 아, 이거 노란색 티 돌아보는 놈. 네. 그러면 오빠가 이따 나와서 사인 받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오빠는 인싸니까 우리는 인싸 팬답게 꼭 저랑 똑같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 어떤 걸 해야 아시겠죠? 되죠? 아시겠죠? 저랑 네. 똑같이 하면서 꼭 무대 위로 올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어? 아, 잠시만요. 야, 표정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 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못하면 뒤질 줄 알아. 잠깐만요. 지금 도리도리 양세돌이 오빠가 걸어오시는 보폭 소리가 들리거든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게요. 왜 쓰러져요? 안경 벗는데. 아, 오늘 이렇게 저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쿠션에다가 여러분께 사인을 해줄 건데 혹시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저쪽 분이요? 야마. 자, 사인 해드릴게요. 주세요. 여기 있어요. 알았어, 애기야. 이름 뭐죠? 윤정민. 윤정민. 민. 예. 에이. 오 예. 야마. 야마.
퀴즈는 단어 퀴즈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아, 네. 자, 여름에 시원하게 여기를 가죠. 알았어, 알았어. 국민은행. 국민은행을 왜 가요? 아닙니다. 자, 해로 시작해서 대로 끝납니다. 해양구조대. 아닙니다. 해산물특대. 해산물특대 아니에요. 해산물 꺼내지 마세요. 야마.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매년 천만 명 이상 여기를 찾아오죠. 우리 집 앞. 아닙니다. 네? 내 마음속? 아니죠. 내 꿈속? 아닙니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거기를 왜 가요, 거기를? 얘들아,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는 줄 알았는데 오빠만 너희를 가둔 것 같다. 오빠 이제 떠나련다. 미안해. 가지마! 가지마! 아! 아! 오빠!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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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정말 나 보고 싶은 거 맞아? 네! 너희들이 나 부활시킨 거다! 네! 이제 너희들 품 안으로 돌아갈게. 이제 나를 벗어날 수 없어! 네! 장난을 칩니까? 장난을 쳐. 황당 릴렉스 야만인. 뭐야 당신들은? 에? 아까부터 자꾸 야만하고 당신들도 경고해요. 에? 그렇게 하면 들어가세요. What? 뭐해? 가지러나. 따라할게 따라할게. 정답은 해운대였습니다. 네. 자, 아쉽게도 첫 번째 문제는 세 팀 모두 틀렸습니다. 자, 하지만 팀 미션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미션에 성공하면 큰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진호 장도연 부부부터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 자, 우리 이 팀이 사랑해. 할... 나도 사랑해. 자, 이 팀이 할 미션은 손이 왜 그래? 뭐 억지로 사귀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야. 네. 자, 이구동성 미션입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애창곡은 자, 하나, 둘, 셋! 박구윤의 뿐이고! 딩동댕! 네. 자,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두 사람이 좋아하는 연예인은 하나, 둘, 셋! 박보검! 정채! 아, 정응채 씨를 얘기했고요. 우리 도현 씨는 박보검을 얘기했는데 정응채, 아, 실패입니다. 박보검 뭐야? 뭐가? 나 원래 박보검 좋아하잖아. 거기 정채 씨가 왜 나와? 이 똥멍청아. 뭐? 너 정채도 안 좋아하고 네가 사람이야? 어? 내가 왜 널 만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너 최악이야. 뭐? 너. 너 쓰레기래. 너 같은 애 나 아니면 누가 만나줘? 어? 세찬 씨. 어? 세찬 씨. 어, 도윤 씨. 뭐야? 내가 언제부터 만났어? 우리가 언제부터 만났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오마나. 아, 장도윤 씨는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한테 갔다가 저 사람한테 가도 어디 왔다 갔다 해? 아니 지금 방송 장난이야 지금 당신? 아니요. 손들어! 손들어! 아, 손을 왜 들어요? 너 아까 뭐 저 뭐 오마나 뭐 이런 거 하더만 그거 어떻게 하는 거 다시 해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오마나! 그러고 있어. 네! 아 이제 마지막 미션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우리 자 우리 양세돌 씨의 미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 예. 네.
자, 우리 양세돌 씨가 할 미션은 슬러시 10초 안에 마시기입니다. 상당히 그 차가운 슬러시인데 10초 안에 먹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 이것은 슬러시잖아. 네. 양세돌 씨, 찬 거 먹으면 목에 안 좋아요. 가수 생활에 지장이 있어. 다시 마이크 못 잡을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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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 내가 찬 걸 먹으면 목이 좀 안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 기억이 왜 저희 다 들리죠? 혹시 이 안에서 오빠 대신 슬러시 원샷 할 사람 있어? 미션 도전!